이원중, 셋 센터의 김정현, 라이트 김준홍, 센터 박지현, 레프트 임성진, 레프트 강우석입니다. 펴보겠습니다. 센터의 조성현, 라이트 도건우, 레프트 이여송, 레프트 배성근, 센터 김동선, 세터 손준영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세트 손준영 세터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연타 디그 성공,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려봅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아주 강한 공격을 자신있게 때려줬습니다. 네. 손준영 세터의 세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내줍니다. 대각 공격. 아, 좋아요. 디그 해냈어요. 왼쪽에서 직선타 살려냅니다. 아. 2단 공격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됐고요. 후위에서 때려봅니다. 아, 멋진 디그입니다. 디그로 살려냈어요. 연타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대각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선균현대학교 세타 이원중 선수의 어떤 강우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스포 3대3 백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대각 블로킹 성공. 네, 도건우 선수가 라이트에서 강하게 때렸는데, 예, 1학년은 살짝 불안했지만 마무리는 돋보였습니다. 네, 명지대의 서브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인 안쪽에 들어가는군요. 아, 네, 명지대 유중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끝까지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지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명지대 끝까지 좀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속공을 시도해봤는데요. 터치 아웃입니다. 블럭아웃. 주장 이원중 세터가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살짝 흔들렸고 속공으로 연결. 어택 커버 됐습니다. 3단 연결 찬스볼이죠. 뒤쪽에서 대각 공격 살려냅니다. 이번에 반대편에서 때려봅니다. 또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때리는데요, 살렸습니다. 2단 공격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아, 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네, 긴 랠리의 마침표는 성균관대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1학년이 대학 배구에 와서 저만큼, 네,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됐고요. 강우석이 때려봅니다. 아, 좋아요. 성균관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성균관대는 지금 고른 득점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2세트에도 유지될까 싶습니다. 2세트 시작됩니다. 때려보는데요. 아, 이번에는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블로킹 커버 그런 자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중의 서브. 백토스 커버하고요. 대각 이번에도 커버 됐고요. 자, 어택 커버 해주고요. 어택 커버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블로킹 성공.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2번 이호송 선수의 서브가 있었고요. 때려보는데요. 네,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그렇게 없이,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후위 공격. 이번엔 라인 나가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배성근의 공격 성공. 그 정도로 좀만 더 집중있게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는 이 기회를 노려야겠죠. 맥토스 이후에 공격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김준홍. 그래, 네, 강우석의 서브. 속공 밀어 넣었는데요. 대각으로 때려봅니다. 네, 이번에 블로킹 성공. 김동선의 블로킹. 성균관대는 임성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아, 좋아요. 다이렉트 킬. 좋고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연타 공격. 성대도 살려냈습니다. 아, 블록 아웃이 되면서 성대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강우성의 득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단 연결 때려봅니다. 터치 아웃이 되면서 성균관대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세트는 뭐 브로킹 밀어넣기 디그 살려냈습니다.
3단 연결해 줬고요. 명지대의 찬스. 왼쪽에서 때립니다. 아, 좋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아요. 이효성 선수 많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강우석의 서브. 아, 서브에이스 성공시키는 강우석. 스코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성균관 됩니다. 강우석의 세 번째 서브입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5-3. 왼쪽으로 길게 내줬고 대각 공격. 이번에는 블로킹을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김정윤의 블로킹 득점.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블로킹. 그렇습니다. 7-3 앞서 나가고 있는 성균관대의 서브. 살짝 흔들렸어요.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이번에도 김정윤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윤의 서브 좋고요. 왼쪽으로 내줬고요. 연타 디그 성공합니다.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맞고 나갑니다. 네, 이번에 이원중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현의 서브에이스. 네, 긴 곳을 정확하게 찌는 조성현의 서브에이스가 나옵니다. 대시비 이제 석점차. 조성현의 세 번째 서브.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다이렉트 킥! 터치 아웃입니다. 두 점 뒤져있는 명지대의 서브.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왼쪽에서 연타! 디그 성공해 냈습니다. 아, 좋아요. 백토스 이후에 대각 공격! 블록 아웃입니다. 도건우의 득점. 13. 손준영의 서브 강하게! 아! 명지대 찬스예요. 다이렉트 킬 시도 디그에 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이번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아까워요 지금. 네, 과감한 공격 좋습니다. 목적타 서브 성공했고요. 돌아 들어와서 때려봤는데 어택 커버 됐습니다. 3단으로 넘겼어요. 성대의 찬스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려봅니다. 아, 살았어요. 디그 성공이 될까요? 연결됩니다. 양 팀의 집중력 있는 모습. 아, 후위 공격. 하지만 그 전에 블록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속공은 굉장히 예. 네, 높은 타점에서 때렸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타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블록킹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때립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여기서 후위 공격 살려내지 못합니다. 강우성의 공격 성공이 있었고요. 스코어는 22-20. 서브 짧게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아웃인가요? 네, 블럭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원중의 목적타 서브. 백토스 이후에 밀어넣기 블록킹 득점을 성공시키는 성균관대. 오늘 경기 3세트마저도 성균관대가 25-21로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3-0 성대의 완승. 성대가 홈 경기장에서 완승을 거두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대가 오늘 경기로 3-0의 승리를 이끌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거 반해서 명지대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명지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 25-21로 3세트마저 가져가 시후에 오늘의 승장 성균관대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